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얼마나 시각이 다를 수 있는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아시안게임에서 축구를 했는데 8강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포털 사이트 다음에 응원이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았습니다. 중국당도 아니고 한국당에 있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 응원이 91%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이러한 여론 조작, 이게 현실화된 모습을 보고 이 배우가 누구이며 이 발신지가 어디이며 대책은 무엇이며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다면 이것은 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등등 근심이 최고조로 높아가는 가운데 그와 정반대의 시각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제목입니다. 다음 중국 응원 과다 클릭에 당청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부 전방위로 포털 때리기 이걸 기화로 옳지 잘 됐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포털을 때리는 역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적인 그런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제에 총선 앞 포털 통제 노골화. 이런 제목을 단 것이지요.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중국 남자 축구 8강전 때 포털 사이트 다음에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클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일을 두고 4일 국민의힘이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드루킹 시즌 2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관련법 개정 등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 압박을 예고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정반대로 이 사안을 보는 겁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 규제를 강조해온. 포털 규제. 정부 여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포털 때리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는데요. 압박을 예고했다. 포털 규제. 포털 때리기. 왜냐하면은 이제 그이 대형 포털이 좌편향이다. 이런 시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 왔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대형 포털의 그 정치적 지형도 편향성은 왼쪽으로 한참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놓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듯한 이런 보도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 볼까요? 경향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론 왜곡 방지. TF 띄우는 여권, 다음 중국 응원 빌미로 포털 길들이나. 포털을 길들이고 있다. 오히려 이걸 빌미로. 이제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음모론이 나온다면 중국 응원이 91%나 되고 북한 응원이 75%나 된 것을 혹시 보수파나 여권 이쪽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포털을 때려잡고 포털을 길들이고 포털을 압박하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 중국이나 북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내부의 보수 세력이 일부러 중국 응원을 막 만들었다, 다음에다가. 이제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면은
이러한 분석은 성공하는 것이 되는 거지. 뭔가 의도적으로 지금 포털을 길들이려고 그런 흉계를 꾸민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다음 한국과 중국 축구 응원 해외 IP 두 개에서 1989만 클릭. IP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주소를 말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해외에 있다 이거죠. 근데 2천만 번 가까이 클릭을 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IP 두 곳. 근데 어딘가 봤더니 네덜란드하고 일본이랍니다. 네덜란드하고 일본. 매크로 조작 정황. 매크로 프로그램. 기계적으로 대량 조회를 반복해서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매크로죠. 그러면 그 인터넷 주소가 네덜란드하고 일본에 있으면 그 배후에 그쪽 세력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주소지만 저기로 돼 있을 뿐, 거기에서 누가 이 일을 움직이고 있었는지 이건 더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나 게이트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것도 지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중국 응원한 것의 99.8%가 해외 IP 두 곳에서 유입됐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릭 조사를 해봤더니 네덜란드하고 일본에서 접속이 확인이 됐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중국 응원 클릭이 급증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했는데 아무튼 이거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거 꼭 밝혀내야 되고 지난 대선이나 혹은 지난 총선에 그런 흔적은 없었는지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우리나라 대형 포털이나 우리나라 SNS는 안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좌파 세력이나 또는 야권의 일부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음모론을 또 퍼뜨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음모론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를 윤석열 정부가 길들이려고, 때리려고, 규제하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라는 음모론이 꿈틀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수사당국, 정부, 그리고 국민들께서 깨어있는 눈으로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